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이연 퇴직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이연 퇴직소득이란 퇴직금을 개인연금 계좌에다가 이제 이체를 하는 경우에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해당 세금을 이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9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1,000만 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게 되는 경우에 100만 원을 나중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연금 등의 형태로 받을 경우 세금 100만 원을 이체하여 받는 비율에 따라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요. 퇴직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가지고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연 퇴직소득세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소득 산출 세액에 대해서 퇴직소득 금액 중 연금 계좌로 지급 이체된 비율만큼을 이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 이외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연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이제 개인 퇴직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에 그거를 지급받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일시금으로,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과세가 되고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시금으로 향후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연금에 수령할 당시에 이연퇴직소득 금액 중에서 연금의 수령 당시 이연퇴직 소득분에 연금의 수령한 이연퇴직 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금 계좌로 이제 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연금 계좌 취급자, 그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금액을 적지를 않거나 잘못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를 가산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단의 그 신청 절차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이연이 돼야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받을 때 원천수가 된 경우에 환급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환급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면 개인연금 계좌 취급자에게 금융기관에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그 퇴직연금 계좌 취급자는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라는 것을 원천징수를 했던 그 사업자에게 제출을 하게 되고 그 원천징수를 했던 그 사업자는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주가 환급 신청을 하는 그 시점에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세액을 직접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할 수가 있습니다. 환급하는 방법은 그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그 소득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과세 이연이 된 계좌 신고서에 있는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